통신비와 단말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말에 대안으로 나온 단말기 완전자급제. 정부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논의 중인 반면 통신사 대리점들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처리가 순탄하지만은 않은데요. 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에 대해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승재 기자. 이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설명 먼저 해주시죠. 네, 지금은 휴대폰을 구매하실 때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단말기를 사고 또 거기에서 요금제도 함께 가입하게 되는데요.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단말기는 전용 판매점이나 가전제품 매장에서 사고 요금제만 대리점에 가셔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TV를 가전제품 매장에서 사고 케이블이나 IPTV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 업체에 따로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죠. 네, 근데 이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대안이 이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로 구입을 하는 게 이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네, 핵심은 바로 경쟁입니다. 통신사는 통신사끼리 경쟁을 하고요. 단말기 제조사는 제조사끼리 경쟁을 함으로써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긴다는 말인데요. 또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고객들만 유치하려고 하는 부작용을 해소함으로써 요금제 가격 완화에도 기여할 거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이 통신사 대리점들은 그런 정부의 주장이 거짓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다고요. 네. 대리점 측은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더라도 기대한 것만큼 단말기의 가격이 크게 인하되진 않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완전자급제는 소형 판매점들을 정리하기 위한 대기업의 악의적인 작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삼성전자에는 고가의 프리미엄 단말기 외에도 중저가 라인업도 있고요. 수십 년간 유통시장의 큰 손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왔던 이통사들이 갑자기 빠지게 되면 이를 대체할 곳이 있겠냐는 거죠. 네, 이미 충분히 단말기별로 가격이 세분화돼 있고 또 이런 현상이 굳어져서 쉽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요금제 할인 문제도 이 주요 쟁점 중에 하나라고요. 네, 현재 통신사에서는요,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통신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선택 약정 할인 제도가 있는데요.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보조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선택 약정 할인을 유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면 완전자급제의 목적 중 하나인 통신비 인하를 달성할 수 없을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통사들이 또 다른 요금제 할인 제도를 유지한다고 했다고 밝혀 이에 대해서는 갑문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현재 지원금 대신 통신비 25%를 할인해주는 이 선택 약정 할인이 이 완전자급제 도입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소비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은 완전자급제 도입에 보통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티즌 중 53%가 완전자급제에 찬성을 하고 반대 의견은 11%에 그친다고 말했고요.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통신사들이 단말기 유통시장에 뿌린 불법 초과 지원금이 지난 한 해만 약 1조 6천억 원이라며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결국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 판매자들도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